녀석들. 너 안 큰 거 같냐 너네는? 어? 키 좀 컸어? 별로 안 큰 거 같아. 그지? 근데 크긴 컸는데. 크긴 컸어. 보안이 아는 집인 거 같죠? 얼마 안 큰 거 같아. 아빠 치킨 가게 하니까 좋아? 네. 너 치킨 많이 먹었어? 네. 뭐가 제일 맛있어? 네. 프라이드? 반반이 맛있어? 찬우 씨가 형제와 인연을 맺은 건 작년 7월.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영재 발굴 프로그램에서입니다. 열심히 해서 훌륭한 가족 기사가 되나? 세계 1등에. 그러니까 얘가 바둑 선배 맞아. 얘가 바둑 선배 맞아. 봤어요.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제가 제가 팔에 힘이 없어갖고 맞아 나 너무 맛있어. 얘랑 네 맞아. 고마워. 이름 알려줘. 누굽니다. 나도 봉씨야. 나 그래서 너 밥 먹었어. 봉신이. 동생은? 세상아. 송호승아, 얘네가 지금 처음 뵙는 거야. 네, 지난번에 영재를 보는 것도 어제 안녕하세요. 그 집 모텔을 전전하며 바둑 영재를 키우고 있는 젊은 아빠의 사연에 마음이 아팠다는데요. 너무 속이 상해서 제가 좀 전화를 알아냈어요. 알아내서 만났어.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 부인하고 이별을 했고 혼자 아이들을 건사하는데 너무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손 때문에 그래서 회사에 가서 하나 차려주지 않겠어요. 선배님이 먼저 제안하셨어요. 네, 네. 이제 방송 이런 방송들 하면서 이렇게 인연을 만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오지랖을 받고 이거 여기 말고도 저기 씨름용도 있어요. 탈북한 그 아이도 제가 만났었고 스포츠도 김동현 선수도 소개시켜줬고 누리든 누가 이겨?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깊이 고민한 컬투. 옛날 치킨 잘 있었어요? 예, 잘 있었어요. 좋아졌대 얼굴. 여기서 자리가 없으면 손대지 말고. 치킨 가게를 열어준 건 한 번의 후원보다 지속적으로 살 방법을 마련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열심히 살아달라. 나중에 좀 많이 벌면 많이 갚고 조금 벌면 조금씩 갚아야 돼서 열심히 하면 될 수 있다.